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며 최선책으로 선택한 연기자의 길. 삶의 고단함과 배신감을 최고의 선물로 부상받은 오스카여 주연상 인여정 배우를 보며 그녀의 삶을 재조명해본다. 남의 인생을 그럴싸하게 그 주인공이 되어 실제 상황처럼 연기하는 직업이 영화인이며 연기자라 일컫는다. 짜여진 대본을 외우고 동작을 통해 영상을 찍어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여 영화라는 타이틀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의 유형,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거금을 거머쥐는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다. 세계 공동 언어인 영어로 소통하는 기술과 곁들여 문화상품의 가치가 증명될 때 부여되는 값어치는 충분히 지구촌을 흥분시키고 들썩일 수도 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덩달아 인터뷰를 자청하며 나비 효과에 한 몫을 내세우며 숟가락을 얹히려는 뻔뻔함도 섬습지 않는 모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대중적인 인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비법도 적용되는 원칙을 깨르고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기도 한다. 잘못 선택한 인연에서 얻어진 책임을 오로지 혼자 인내하며 자식들을 위해 걷어들인 외길의 레드카펫을 밟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당당한 뒤태가 더욱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갈채를 보낸다. 폭사포로 쏘아올리는 그녀의 말투는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며 시원하기까지 하다.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반려자로 살겠다는 믿음이란 동반자로부터 배신당한 한 여인의 고달픈 삶 안에서 세상과 사회 부조리를 향해 내뱉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 해법 구사력에 공감이 간다. 인간 세계를 초월한 듯한 뼈있는 말을 유머스럽게 풍자시켜 대중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만드는 글로벌적인 재주꾼 내 진짜 새삼 놀라면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인간 군상들의 진면모에 치를 떨며 가슴 깊이 혼자 울음을 삼키며 숱한 시련을 겪어서 지난 날의 내면을 다독여 성실하게 쌓아올린 결과물에 제공된 것일 게다. 인생은 60세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70세가 넘은 나이에 인생의 정점을 향해 내달리는 그녀의 앞길에 꽂힌 빗줄기가 줄기차게 뻗어나가리라 믿는다.